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리테일본부 안석훈 부장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투자정보 플랫폼 키움증권 채널 K에서 전해드리는 안석훈의 뉴욕증시 브리핑 2023년 3월 8일 수요일 기준입니다. 오늘 뉴욕증시 혼조 마감했는데요. 파월 발언과 민간고용지표를 주시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막판 반등세와 함께 반도체 업종의 강세에 힘입어서 하방 압력을 대부분 상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금요일 고용지표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2.67% 크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안석훈의 뉴욕증시 브리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15분에 전해드리고 있고요. 채널 K 유튜브를 통해서 두 가지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 K 개편에 따른 이벤트와 그리고 멍뭉이 영화 이벤트 있으니까요. 내용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대 지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18%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0.4% 상승했고요. S&P 500 0.14%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소형지수 러셀 2000 0.04% 상승 마감하면서 다우는 이틀째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3일 만에 상승, S&P 500은 하루 만에 상승, 러셀 2000은 3일 만에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오늘 변동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이 0.99%, S&P 500이 0.77%, 다우가 0.89%, 러셀 2000이 1.1% 변동폭 나타냈지만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면서 상당히 피곤한 하루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 청문회 출석과 그에 따른 발언 그리고 민간 고용 지표 발표 속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차익 매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하면서 낙폭을 크게 줄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국채금리와 달러화는 오늘도 강세 나타냈고요. 유가금은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22,000달러 선에서 현재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많은 종목들이 또 상승하면서 다우 17개, 나스닥 100 36개, S&P 500 213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오늘 2월 ADP 고용이 22만 2천 건으로 예상치와 전월치 상회했고요. 1월 졸트 보고에서도 신규 일자리 수가 1,082만 4천 건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여전히 견조한 고용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하원 청문회에서 상황을 보고 필요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발언하면서 어제보다 조금 수위를 낮췄지만 어찌하였든 오는 3월 22일 FOMC에서 50BP 인상 가능성은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섹터의 경우 11개 중에 7개가 상승했고요. 4개 하락했는데 부동산이 1.32%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IT가 0.84%, 유틸리티 0.78% 상승했습니다. 반면 에너지가 1% 넘게 하락했고요. 헬스케어와 금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 빅세븐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가 3.83%, 애플이 0.84%, 알파벳 0.42%, 아마존 0.40%, 메타플랫폼스 0.25%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18% 하락했고 테슬라 3.04% 크게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주요 뉴스로는 애플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제가 애플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요. 웨드부시가 중국 내의 긍정적인 모멘텀 속에서 수요 증가 영향으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위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80달러에서 19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애플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반도체 업종, 부품 업체들도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이날 테슬라가 상당히 많이 빠졌죠. 테슬라는 베렌버그가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하고 목표 주가는 21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서는 주행 중에 운전대가 이제 탈락한 모델 Y 이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주가가 3%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동향 살펴보죠. 오늘 210여개 종목이 하락했고 그 외 종목은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울긋불긋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도체 업종이 상당한 강세를 나타냈다는 점 좌측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애플도 견조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오늘 부동산 그리고 유틸리티 소재 산업재 등이 나쁘지 않은 흐름 나타냈고요.
S&P 500 중에 상위 5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오늘 지능형 반도체 업체 원세미컨덕터 5.5% 상승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동사의 전기차용 반도체 공급 계약이 최근에 이어지면서 성장 펀더멘털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를 90달러에서 1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의 탑픽으로 선정하면서 오늘 크게 상승했고요. 관련해서 반도체 업종 오늘 강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AMD가 그 뒤를 이어서 3.97% 상승했고요. 엔비디아 3.84%, 또한 S&P 500 상위 10개 종목 중에 6개 종목이 반도체 업종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 네트워킹 업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와 기업용 IT 서비스 업체인 DXC 테크놀로지스도 3.5% 이상 상승하면서 S&P 500 상위 5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위 5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크루즈 여행 업체인 노르웨이전 크루즈라인 홀딩스 4.26% 하락하면서 오늘 가장 부진한 모습 보였죠. 코로나19 이후에 올해 들어서 본격적인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운항 정상화가 빠르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29% 가까이 급등 중인데요.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늘 크게 하락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동종업체인 카니발이 3.13% 하락했고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 역시 1.45%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조업체인 브라운포먼 부진한 실적 발표하면서 4% 넘게 하락했고요. 생물제약업체인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즈 그리고 에너지 정제 유통 판매업체인 벨레로 에너지가 3% 넘게 하락하면서 S&P 500 하위 5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이슈 종목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후실적 발표하면서 주가 3.19%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후에 2023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 6억 3,700만 달러, EPS 0.47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이 48%, EPS 57% 가까이 급증 모두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또한 1분기와 연간 가이던스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 3% 넘게 상승했고요. 이와 함께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한 캠벨스프 1.94%, 그리고 혼조된 실적과 가이던스에도 중국 태양광 패널에 대한 미국 내 수입 증가로 인해서 실적 기대감이 전해진 싱가포르 태양광 패널 업체 맥시온 솔라 테크놀로지스 무려 44% 급등 마감했습니다. 반면 오늘 실적과 가이던스 부진한 소식에 유기농 식품 유통업체입니다. 유나이티드 내추럴 푸즈 28.05% 급락하면서 52주 신저가 경신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오늘 장 시작 전에 2023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은 78억 달러, EPS 0.78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EPS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가 역시 예상치를 하회했고 매출이 작년보다 소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가 28% 급락 마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올해 100% 이상 급등한 사운드하운드 AI가 음성인식 AI 솔루션 업체죠. 나쁘지 않은 실적과 가이던스에도 워낙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늘 22% 급락했고요. 또 부진한 실적에 급락세를 보였지만 2년 현금 흐름 흑자 전환 속에 낙폭을 줄인 온라인 패션 스타일링 업체 스티치픽스 0.4%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합에너지 업체죠.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2.14% 상승했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동사 주식 약 580만 주를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에너지 업종 유가 하락으로 대부분 부진했는데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은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이날 솔레니스가 46억 달러 규모의 현금으로 인수를 발표한 청소 및 위생용품 업체 다이버시 홀딩스 37.48% 급등했고요. 부동산 소프트웨어 업체인 야디 시스템즈로부터 자금난으로 인해 30억 달러 규모를 조달한다고 보도된 위워크 4.39%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브라질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EWG 3.12% 상승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사모펀드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PSP 1.23% 상승했습니다.
또한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철강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SLX가 1.39%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스쿠네 뉴욕 증시 브리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15분 채널 K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조댓구알 부탁드리고요. 국내 증시는 미증시 영향 속에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반도체 업종은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널 K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도 7시 1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